김원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청년 세대 좌담회에서 행한 발언이 노인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자 어제 입장문을 내고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김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혁신위원장 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며 각 유권자에게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아들의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혁신위원장이 이 생각을 받아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세대를 대비시키는 순간 아들의 순진한 발상은 어느새 고도의 정쟁적인 주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아들의 말이 참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1인 1표 원칙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다고 답한 것도 1인 1표 원칙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미래가 짧은 사람에게 미래가 긴 사람과 똑같이 한 표를 주는 1인 1표의 원칙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그런데도 혁신이도 그런 구태에 빠져 있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